3DN 메터리얼 기능으로 청자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 펜 툴로 청자의 모양을 반쪽을 그려놨습니다. 하나는 오른쪽 방향으로 그렸고요. 하나는 왼쪽 방향으로 그렸습니다. 이펙트 메뉴에서 3DN 메터리얼 익스튜드 앤 베블 메뉴를 선택해 주시고요. 오른쪽 방향으로 그린 라인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3D 타입에서 360도 회전하기 위해서 리볼브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와 같이 360도 회전이 되겠고요. 왼쪽 방향으로 그린 라인도 선택하고 리볼브를 선택을 해보도록 할까요? 왼쪽 방향으로 그려진 라인은 리볼브를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전혀 다른 모양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왼쪽 방향으로 그렸을 때는요. 옵셋 디렉션 프롬에서 라이트 엣지를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즉, 오른쪽 방향으로 그린 것은 옵셋 디렉션 프롬에서 레프트 엣지를 선택해 주시고요. 왼쪽 방향으로 그린 것은 라이트 엣지를 선택해 주어야 됩니다. 오른쪽 라인을 선택해 주시고요. 포인트를 드래그해서 앵글을 바꿔 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로테이션의 슬라이더를 드래그해서 XY축으로 앵글을 바꿔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매핑을 하기 위해서 매터리얼 탭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매터리얼 목록에서 청자 모양에 어울리는 목록을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네, 왁스 페인트도 나쁘지 않네요. 이렇게 마블 형태로 가보도록 할까요? 그리고 라이팅 탭을 클릭하시고요. 인텐시티로 밝기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로테이션은 조명의 각도가 되겠죠. 조명의 각도도 적당히 조절을 해 주시고요. 하이트로 조명의 상하 좌우 위치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프트니스로 조명의 하이라이트를 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림자를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섀도우의 버튼을 온 상태로 놓으시고요. 그림자가 아랫방향으로 생기게 하기 위해서 포지션 목록에서 빌로우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디스탄스 프롬 오브젝트 슬라이더를 드래그해서 그림자와 청자의 거리를 정해주시고요. 섀도우 바운드 슬라이더를 드래그해서 그림자가 잘리지 않도록 수치를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패널의 우측 상단에 있는 렌더 위드 레이 트레이싱 버튼을 클릭해서 최종 렌더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섀도우 바운드 수치를 좀 줄여보도록 할까요? 같은 방법으로 왼쪽에 있는 청자도 클릭하시고요. 각도 조절과 매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터리얼 탭을 클릭해 주시고요. 토기처럼 이 질감을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오브젝트 패널로 가시고요. 포지션의 XYZ 슬라이더를 드래그해서 앵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자 처리를 위해서 라이팅 탭을 클릭을 해 주시고요. 섀도우 버튼을 온 상태로 놓으시고요. 그림자를 아래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포지션 목록에서 빌로우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 주셔야 되겠죠. 최종 렌더링을 위해서 렌더 위드 레이 트레이싱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자의 크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섀도우 바운드의 슬라이더를 증가시켜 보도록 할게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물의 오른쪽이나 왼쪽에 반쪽 모양만 그리고 오브젝트에서 리볼브를 사용해서 360도 회전되는 3D를 제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